중산동 동아쌤입니다. 영어가 기초가 너무 없어서 어쨌든 이거 자습서를 사놓으면 평가 문제집 구사고 자습서도 다 사는데 공부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글쎄요? 어? 자, 이게 주어죠? 이게 조부동이니까 이게 동사죠? 그러면 나는 뭐라고요? 나는 모르겠다죠? 나는 모르겠다. 그럼 이거 전체를, 이것을, 무엇을 해야 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라고요? 목적어라고. 이해됐어요? 에? 자, 이것도 나는 제안한다, 무엇을. 이게 목적절이죠, 이게. 이 대절이라고 해요. 왜 절이라고 하냐면 이게 주어죠. take. 동사죠. 이해되세요? Take a walk, take. 산책할 것을 제안했다. 그럼 이게 뭐라고요? 목적어죠. 이게 목적절. 목적어는 명사죠. 명사절. 이해됐어요? 에? 자, 그런데 여기 보면 I하고 제안하다인데 이 대절이죠, 대절. 그때 가로쳤죠? 이렇게 생략해도 된다고. 그러면 이게 대시 있고, 이거는 주어가 있고, 이거 동사가 있죠? 그럼 마침표가 없죠, 근데? 이건 주어고, 어? 이거 동사거든요? 그럼 주어가 동사, 주어 동사가 연달아가 못 나와요. 이게 뭐, 콤마가 있든지 마침표가 있든지. 그 대시 생략된 거라고. 그럼 대절 안에 제안하고 있는 요 내용 있죠? 이거 제안하는 내용. 이게 전체. 이것들. 이게 뭐라고요? 대절, 목적절인데 대시 생략돼 있다고. 이해됐어요? 네. 어? 그러니까, 대시를 생략하고 주어 동사고 주어 동사면 나는 제안했다. 그럼 무엇을 제안하는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길어. 제안한 게. 그래서 이 대시를 써준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나는 제안했다. 대을 그러는 거야. 그럼 대시 뭐냐? 이렇게 설명한 거야. 그러면 이 뒤에는 문장이 주어 동사 나는 바꿨다. 계획을. 완전한 문장이 있어야 된다고. 그럼 완전한 문장을 넣어야 된다고. 제안하고자 하는. 이해됐어요, 이거? 네. 안심시키기, 그쵸? 그러면 뭐, 여기 everything will be okay. 그러면. 이게 조동사죠? 조동사. 근데 비동사, 이걸 원형이라고 해요. 원형. 이해되세요? 동사 원형. 에? 비동사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원형으로 쓸땐 비동사야. 그러면 여기에 보면 오케이 대신에 파인 넣어도 된다 이런 거 기억하면 되는 거고 치어 없어도 된다 걱정하지 마 이렇게 써도 된다 그럼 이거 하나 둘셋넷 이걸 외우면 돼요 공부하면 됐어요? 에?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머스트는 뭐뭐 해야 돼 하고 절대적으로 뭐뭐 해야 되는 거야 슈드는 뭐야? 당이니까 마땅히 해야 되는 권고야 권고. 마땅히 하도록 권고하는 거.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 머스트는. 됐어요? 근데 헤드베러는 직접적인 명령이나 강한 경고를 띄면서 쉬드보다 강하대. 쉬드보다 강하대. 뭐라고요? 간접적인 명령이나 강한 경고래. 봐, 그러면 뭐라고요? 쉬드보다 강하다고 했죠? 머스트가 절대적으로 돼야 되고 뭐라고요? 두 번째는 헤드베러 간접적으로 요거는 그냥 살짝 권고 됐어요? 응? 됐어요? 뭐가 달라요? 다 똑같은데 이건 뭐라고? 절대적으로 가야 된다고 무조건적으로 그 다음에 이거는 너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아 가는 게 맞는데 이렇게. 이거는 지금 가 당장 가 이거는 뭐라고? 너 가야 돼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이거는 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조심스럽게 살짝 이해되세요? 절대적인 의무는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강하게 간접적으로 이거는 뭐라고? 어느 정도로 권유하는 거 권유하는 거 차이 되겠어요? 네. 자 하나씩 훑어보는 거야 자 여기 봤어요 아까 제안이 서제스트였죠 서제스트 그쵸? 리코멘드하고 프로포즈 제안한다 명령하다 제안하다 제안 권고 권고하다 명령하다 이 동사의 전부다
그러면 목적어로 뭘로 왔어요? 아까 대절 왔었죠. 어? 어때요? 그런데 동사는 should 다음에 should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should는 뭐라고 했어? 그냥 해야 되는데 너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살짝 권고하는 거죠. 권고. 네. 뭐라고요? 권고. 근데 should는 생략할 수 있대. 이 should는. 근데 동사는 원형으로 쓰면 돼. 자, should는 생략할 수 있대. 이 대절에서 요런 단어가 나오죠. 이건 다 제한이죠. 제한 아니야? 근데 should가 나오죠. 어때요? should 생략했어 안 했어? 생략했다고. should 생략했어 안 했어? 했어요. 생략했다고. 그래서 밑에 줄 보면 should를 생략했다고. 그러면서 요 뒤에 나오는 요게 뭐라고? 이시 apply가 동사 원형이라고. 그러니까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동사 원형이라고. 됐어요? 네. 됐어? 응? 근데 not이 있을 땐 not은 생략 안 해요. not하고 동사 원형이에요. 어때요? 제안할 때는 should 생략하고 여기에다가 써야 되는데 여기다가 뭐라고요? 원형을 썼다고. 이게 뭐라고? 동사 원형 r. 됐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 이 accept ed 쓰든지 s 쓰든지 뭘 쓰든지 다 달라요. 그냥 원형 쓰는 거예요. should 생략하고 이거 뭐라고요? 요구 주장. 이거는 주장하다. 이거는 뭐라고? 제안하다. 제안 권고. 됐어요? 네. 어, not은 그대로 써줘요. should 생략하면 이게 원형이에요. r. 근데 어, 원형을 모르면 틀리지. 시험 문서. 자, 그럼 미래 완료는 뭐냐? 미래니까 will이에요. will. 미래를 나타내는 거. have하고 pp. 여기 ed가 붙으면 pp예요. pp 과거. have pp 그러면 미래인데 완료됐어. 완료가 have pp야. will은 미래고. 2주 후에 완료될 거라고. 이해됐어요? 2주 후에 내 그 형을 한 번 더 보면 이것까지 포함해서 총 4번이 된다고. 이런 거 나눌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전치사 뒤에 끊으라고 했죠? 맞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if 뒤에 다 끊으면 되죠? 네. 응? 그런 다음에 해야죠. 그러면 미래 완료. 그럼 동사죠 이게? 네. 나는 일 것이다 보는 것. 그치? 네 번 보면 네 번. 네 번. 영화를. 나는 본다. 무엇을 봐? 영화를. 몇 번? 네 번. 만약 내가 본다면 그것은 한 번만 더 본다면 네 번이라고. 이렇게 만약 하면 이거는 종속절. 이 말한 거 이거 네 번 본다. 이거 주절. 됐어요? 응? 자, 조 부정어 부 동 이해됐어요? 네. 자, 미래 완료 부정문은 will은 not, will 뒤에 not이 온다고. will 뒤에, will not, can not, 이렇게. 됐어요? 네. 근데 여기 보면, 현재 완료가 과거의 특정 시점에 시작한 일이 현재까지 계속되지만, 현재 완료는 뭐라고? 언제 과거에, 과거에 시작했던 게 현재까지 계속되는 거, 현재 완료. 미래 완료는 이게 끝나. 아, 미래, 여기서부터 해서, 미래, 여기에, 뭐도 나오는 거고, 완료도 나오고, 경험도 나오고, 계속. 미래에 계속하고 있을 거야. 미래에 끝낼 거야. 미래에 계속하고 있을 거야. 미래에 경험할 거야. 이게 세 개가 다 된다고. 맞아요? will have pp인데, 이거는 완성할 거야. 끝냈지? 이거는 뭐라고? will have invited인데, 방문하는 셈이야. 경험하야. 방문한 경험이야. 됐어요? 어? 네. 요거는 수필 끝낼 거야. 이거는 뭐라고요? 계속. 자, will have been. 이거 pp야, 이게 pp, been. 어? 그러면 뭐라고? 두 달 동안 계속 있는 중이야. 있는 중이야. 계속 있는 중. 맞아요? 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언제? 뭐가? 미래 완료는. 미래 완료는 뭐라고 이렇게? 완료, 경험, 계속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 그럼 이걸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완료인지 경험인지 계속 됐냐? 에? 근데 나
의문문을 만들면 뭐가 조동사가 앞으로 가고 조동사가 튀어나간 거 이렇게 요주동사가 이렇게 이해되세요? 네. 요게 뜬 조동사가 이 주어 앞으로 나가졌어.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의문문이 된다고. 그러면 여기 물음표가 있고. 됐어요? 자, 다음에 여기서 한번 찾아봐. 뭐 된다고 했어. 자, 이것도 봐봐. 나는 안다지. 뭐를 알아? 무엇을 안다지. 그래서 대절 이야기예요. 대시 여기에 뭐 있다고? 생각됐다고. 됐어요? 요거 스트레스가 아웃됐다. 그러니까 지치었다는 뜻이고. 왜냐하면 because 왜냐하면 예, 접속사가 나오면 주어 동사가 나오잖아. 그럼 이 주어에서 이 주어가 이게 주어라고 했죠? 이게 주어. 네. 주어에서 걷는다가 한 개가 있고 그리고 and 이게 병렬을 됐어. 주어가 여기 써져야 되는데 안 써졌어. 뭐라고? 요 주어 앞에 있는 이 take의 주어가 뭐야? you라고 you. 그럼 뭐라고? you 주어 쓰고 walk 동사 하나 쓰고 and you 여기 있죠? take 하고 동사 두 번째 쓴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연결됐다고. 이걸 뭐라고 무슨 구조라고 그래? 병렬 구조. 병사처럼 열줬다고. 병렬 구조 알겠어요? 네. 에?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주어가 생각됐다고요? you가 써야 된다고. you 뭘 써야 된다고? you. 자, 그 다음에 또 봐봐. you may 이거는 부사지. 부사 빼고 맞아요? may는 조동사예요. 조동사. 너 할 것이다. 느낄 것이다. 그치? 무엇을 느끼죠? 에? 느낀다가 동사가 나왔으면 무엇을 느끼니까 목적절이죠. 목적어절. 대절로 이렇게 해준다 그랬죠? 네. 대생략하고 주어동사에서 그냥 놔도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 생략 가능할 수 있겠다고. 하여튼 그러나. 맞아요? 자, 여기에서 이게 동사 끝났죠, 이렇게. here, 이거 부사가 나오면, 에? 부사가 나오면, 이게 뭐라고, 여기, here, 이렇게 부사가 나오면, 도치된다고. 도치. 도치. 도치는 뭐야? 위치가 바뀐다고. 그런데, 그지? 뭐라고요? here가 나와서, here가 나오면, 주어동사 도치되는데, some 방법은 이다. 여기에 있다. 이해되세요? 응? 네. 근데 이 방법, 방법은 뭐라고? to live, 사는 방법이라고. 이거 수식하지는 거야, 꾸며주는 거. 자, will, have, ed가 쓰고, pp. 그럼 미디어 완료죠? 네. 맞아요? 네. 자, by the time 이렇게 묶어주는 거죠. 근데 이 시간만 꾸며주는 거야. you와 27시, 27살이라는. 이해됐어요? 네. 요거를 뭐라고요? 꾸며주는 거야. time을, the time을 꾸며주니까 이게 형용사절이야. 형용사절인데, 절, 절. 형용사야. 그러니까 형용사. 명사를 꾸며줬으니까. 형용사절인데, 주어, 동사가 다 있으니까 절이라고. 요걸 설명해 준 거야. 타임이 뭔지를. 됐죠? 네. 자, 이건 뭐야? that 있잖아, that. 그러면 요거서부터, realize인데, by the time 전치사로 묶었죠? 요 꾸며준 것도 묶을 수 있죠? 네. 그럼 이 that은 뭐야? 너는 깨달았다. 무엇을 깨달았냐, 요거야. 을. 목적절. 됐어요? 네. 자, I can, 나는 기억할 수 있다. 무엇을 기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절이 있죠? 그럼 목적절은 어디야? you부터, 아, 이렇게 묶고, of some soccer player는 묶어주고, 여기까지, 그치? 싱어. 맞아요? 네. 요 open은 이렇게 fang으로 요걸 꾸며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는 기억한다. 무엇을이죠? 네. 아? 너의, 이다, 열렬한 팬. 그죠? 뭐의 열렬하냐? 이렇게 사커하고, 싱어래. 가수들의. 이렇게 꾸며주는 것 뿐이고. 됐어요? 네. 자, is는 비동사야, 비동사. 비동사. 아까 보는 비동사. be, 원형으로 쓰는 비동사인데, is도 있고, are도 있고, am도 있죠? 니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니까 지금, 하나도 모른다는 거야, 가지고. 영어를. 그래서 모르는 걸 체크하는데. 자, 이게 동명사군데, 이거 동명사로 돼 있죠? 네. 동명사인데 이걸 전체 주어로 쓰였다, 이렇게. 더. 근데 주어 동사는 있어요?
없어. 그래서 구약 구. 근데 이게 following 따르다죠. 따르자. 아, 근데 따르는데 뭘 따라? 그들의 삶을 따르는 거야. 그래서 이게 동명사 구야. 누가 따르는 것도 없잖아. 그치? 동명사 구 알겠어요? 동명사는 동사인데 ing가 붙어갖고 명사구시를 해.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주목보자기를 하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아? 네. 동명사 구라고 해도 되고 명사 구야. 이거는 이거는 뭐라고? 주어 구야. 됐어요? 네. 여기서 이 20어냐 이 이런 가주어처럼 나온 거잖아, 그지? 네. 아, 그럼 it 하면 it, it 뒤에 don't to 찾아야 되는데 it, it doesn't mean, mean이잖아, mean. 그래서 그것은 의미한다. 무엇을? 요거를 이 뒤에를 의미한다. 무엇을 의미한다니까 이건 목적절하라고 목적절. 미인의 목적절. 무엇을 의미한다니까. 요거, 요 밑줄 친 요것을 의미한다는 뜻이라고. 됐어요? 자,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them, 그들이래, 그들. on them, 이렇게 되는 거예요, them. 그럼 이 them이 복수로 they, 그들로 나와야지. 어, 보다. more than, more than 중요하다. 그치? 어. 그러면 그 앞에 그러나 때때로는 너는 갑자기 느낀다 포커스를 느낀다 무엇을 이것도 목적절이에요 그치? 네. 너의 스스로 그걸 is지 is 앞에 이 is의 앞뒤에 있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 이거랑 같다는 거예요 됐어요? 네. 그럼 요거랑 요거랑 같은 것처럼 응? 그러면 is의 앞뒤에 요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랑 같다는 거죠? is 뒤에 있는 거랑 아 그러면 요와 you are farewell to celebrate 어디 있어? 요기네 요거 이게 뭐라고? 중요하다네 important 요것도 뭐라고? important 더 중요하다 그러면 요게 중요한 거네 요거 어? 네 요게 요거라고 자, 제한동사가 나오면 뭐라고? that 써있고 뭐라고? 주어하고? 오, 뭐가? should가 있어야 되지. should 다음에 뭐라고? 동사원형 나오지. 그래서 이거 keep하고 동사원형 쓴다고. you하고 keep 사이에 뭐 생략됐다고? should가 생략됐다고. 아까 했었지?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어, or on the internet. TV or on the internet. 그럼 on, 요것들. on TV. 이렇게 쓰고. on the internet 써야 되는데 병렬 구조로 or로 쓴 다음에 on을 생략했다고 이것도 무슨 구조? 어? 병렬 구조 아까는 주어를 생략했고 이걸 뭘 생략했어? 전치사를 생략했다고 요거 on TV, on the internet 해야 되는데 on 생략했다고 왜? 여기서부터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이면 되니까 아까는 and로 생략했지? 네. 이거는 or로도 생략할 수 있지? 이해되세요? 병렬 구조 자, 제한동사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 that을 쓰고, 주어 쓰고, 이거보다. not은 뒤에 쓰고, 그죠? 네. 응, not. too much. 근데 이걸 뭐, 주어 쓰고, should 쓰고, not. 동사원형. 요게 뭐라고요? are. care 한다, are. 동사원형. 그러니까, 자, 이렇게 제한동사 뒤에 이 동사원형을 기억하면 시험 문제 나올 때 그거 써야 되죠? 됐나요? 네. 자, about은 전치사죠? 전치사 대에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붙어.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절이에요. 이만큼. 됐어요? 에? 네. 아, 전치사의 목적절. 자, 원래는 having이죠, having. 동명사인데, 부명사 부정은 not having 이렇게 쓴다고. 네. 됐어요? 자, 의미한다, dead을. 아주 생각됐다고. 의미한다. 그러니까 동사를 찾으면, 여기다. 이거 조동사, not. 조동사, 아? 조동사 두로도 한 거고. 부정어, not. 그 다음에 동사, 동사 의미한다 무엇을, 됐죠? 됐어요? 네.
더 넘버로 보니까 더 넘버하고 어 넘버가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 몇몇의 수. 그럼 이 숫자는 뭐예요? 어디 나와? 친구들의 수, 복수의 수네. 그치? 이해되세요? 친구들의 수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 뭐라고? Not care. 이거 동사죠? 대해서. 전치사죠? 이렇게. 이렇게 묶어주는 건데, 더 넘버 오브가 뭐뭐의 수야. 너의 친구들의 수야. 대해서. 됐어요? 근데 이거 봐. of your friend고 of SNS friend 되겠죠? 맞아요? 응? 그러니까 이것도 병렬 구조예요. of your friend, of SNS friend. 오케이? 병렬 구조. 자, 만약 내가 돌본다. 너 too many, 너무 많이. 뭐뭐 했어요? that에 대해서. that. 대해서 about 하고 아까 about 위에 that 있었죠 또. 네. 어 about about that. 근데 요 that이 뭐냐? 이거 SNS 이거 친구 더 넘버라고 이거에 대해서 요 about 때문에 있죠? about 요 about 이해됐어요? 네. 응? 자 그다음에 동명사를 부정할 때는 아니다라는 거 동명사 부정. 그 다음에 뭐 물어봤어? 동사의 병렬구조 했고 뭐 지금 체크한 것보다 더 많이 해보는 거야 한번. 네. 요 헬프 다음에 헬프 다음에 요게 뭐라고요? 유. 유. 요게 뭐라고요? 주. 목적어. 목적어. 어 목적어예요. 요걸 언더스탠드는 동사 원형 그리고 병렬구조로 하고 러브 뭐라고요? 러브 유어셀 사랑한다. 그죠? 요것도 뭐 해야지? 목적어 돼야지. 동사 원형은 됐는데 목적격이 됐네. 이해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거. 이거 두 개가 그냥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나란히. 병렬구조가 아니라 그냥 접속된 거네 이렇게. 맞죠? 근데 너가 이해하는 거, 너가 사랑하는 거, 너 스스로를 이해되세요? 그럼 이것도 뭐라고요? 동사 원형. 이것도 뭐라고요? 동사 원형. 이해되세요? 에? 헬프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 이거는 유는 목적어. 이 understand는 뭐라고? 동사원형. 그리고 이 love도 동사원형. 그러니까 네가 이해하는 거, 네가 사랑하는 거. 너 스스로를. 이거는 재기대명사라고 그래. 자기 스스로. 유의 스스로. 자기 자신한테 돌아가는 재기대명사. 됐어요? 자, 그들은 포커스를 맞춥니다. 너에게 스트레트, 그리고 시도합니다. 넘는 거, 너의 문제들. 나나 합니다. 이게 it, 가주어, 중주어, to believe. 이게 이 to believe가 요 앞에 나오거든. to believe is hard 이렇게 써줘야 되거든. 그냥 좀 길어서 가짜 주어를, 임시 주어를, 임시 주어를 여기 놓고, 어? 뒤에다가 it to 용법을 해서 진주어라 그래, 이거를. 진주어. 가주어, 진주어 들어봤어? 네. 어, 그럼 용어 할 줄 아는데? 너무 자세히 했나, 내가? 지금? 어? 네, 긴장해. 다 아는 거 해준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야. So, 그래서, spend, 동사부터 나오지? 네. 그리고, be the best. 하면, 이거 원형으로 써준 거지? 네. 이것도 원형으로 써준 거야, 그지? The best 해라. You can be to them. 해가지고, 여기에 뭐라고? 보내라. 근데 왜 주격관계대명사잘 보호로 쓰는 관계대명사가 생략됐다. 아? 주격관계대명사 그럼 이걸 뭐라고? 이거 주어고 이거 조동사고 이거 동사지. 그럼 이것도 뭐야? You can to be them 그대로 가는 거 to be 하는 중인데 주격관계대명사절 be the best friend 주격관계대명사로 보호로 쓰이는 관계대명사로 생략 가능하다. 그러면 그 축적 관계면 이건데 주어 동사하고 여기 대절이 쓰고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있는데 이 주어가 생략되면 축적 관계대명사 되거든. 이거는 관계대명사 대신에 which 쓸 때 이게 주어가 생략되면 이게 축적 관계대명사고 그죠? 주어가 생략돼서 앞에가 없다는 거네. 자, 요거를 해석하면 보낸다. 더 많은 시간. 그들과 함께. 그지? 그리고,
더 베스트 프렌드 더 푸슨 이게 되다네 되다 되어라 되어라 그 좋은 친구가 그치 You can be to them 네가 할 수 있는 그들과 할 수 있는 그치 그러네 관계대명사가 아, 그들과 이거 사람이잖아 그치 주꾸학경사 명사 주꾸학경사 명사 보로 쓰이는 관계대명사로 이게 더 베스트 프렌드 그들을 그 네가 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목적어 목적 보호로 되었나 보호로 쓰이는 관계대명사 나도 확인하고 그랬네 졸린가 나도 졸린가 아이고 또 이건 또 뭐야 stop 하면 ing가 들어가지 항상 네 stop ing 그다음에 이걸 have trouble focusing 이것도 have trouble하고 ing 이렇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수거로 그지 분사 구문은 형용사로 수식해지는 in future 미래에 너의 마음 your mind 너의 마음 근데 뭘 꾸몄어 worrying about the next 시험 다음 시험 그리고 너의 미래의 직업과 시험에 대해서 그지 걱정하는 거 그지 너의 마음은 걱정이다 요게 your mind가 주어잖아 이게 비동사잖아 그지? 이거는 보호가 와야 돼, 보호. 그럼 형용사도 보호로 와. 그지? 현재 동시 동작. 걱정하는 동작. 그러면 ing로 나와, 현재 상황. 과거 상태는 과거분사로 나오고, 수동적인 거는. 이거는 현재 동시 동작이나 현재 능동적. 능동적. 이거랑 이거는 능동적. 현시 동시 동작. 분사구문으로. 그러니까 분사구문은 형용사 역할을 하는데, 현재 분사하고 과거 분사가 있는데 이건 능동적, 동시동작 그리고 과거 분사로 ed 쓰는 거 이건 ing 붙거든 그래서 worried ing 붙인 거거든 이건 ed 붙거든 worried처럼 그러면 이거는 수동적 이거는 능동적, 동시동작 이렇게 쓰는 거야 저 동명사인데 about the future는 가리고 요거만 나온 거잖아 전주사는 이게 주거잖아 이게 비동사가 있으니까 이해돼? 전치사 이거 빼면 근데 동명사인데 주어가 되지 동명사인데 동사가 명사가 되면 주어 목적어 보어가 되는데 이 동사 앞에 나왔으면 이게 주어가 됐다고 주어 동사 됐어요? 자 이거는 뭐예요? To achieve your goals 하면 부사정용법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골을 넣기 위해서 위해서니까 목적 위한 목적으로 위해서 부사 종류가 뭐라 그랬어? 장방시목유 조종량이라고 했어. 장소, 방법, 뭐라고요? 시간, 목적, 이유, 정도, 양보, 조종량. 이렇게 장방시목유 조종량이에요. 이해되세요? 그 중에 목적, 부사. About that. 그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의 꼴에 대해서 꿈꾼다는 거지. 자, will have pp 하면 미래 분사네, 그치? 근데 여기에 해야 할 것이다. 근데 요 앞에는 뭐야? 그래서 take action. 동사부터 나왔네. Now. 그리고 10년 동안 너는 해야 할 것이다. 그치? 요 앞에 so 요거부터 여기까지가 명령문이라고. 주어는 없지? 동사부터 나왔지? 에? 명령문 뭐뭐 해라. 됐어요? 고수로는 뭐뭐를 걷다. 아, 이게 통해서 겪다. 이런 뜻이고. 이거는 뭐야? stay는 항상 상태를 유지해라. 이것도 명령문 상태, 명령문 같이 나왔네. stay posit. stay 형용사. 한 상태를 유지하다. 동명사구. will have. 그치? 목적어. 이거 아까 목적어. 그 다음에 동사원형 r. will. 이게 have. help가 나오면 help, 목적어, 동사원형 이렇게 나온다고.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having a good, 좋은 태도를 갖는 거. 갖는다. 무엇을 좋은 태도로. 요거 자체가 주어라고. 그래서 동명사 구. 왜? 동사는 있는 거. 동사인데, ing에서 동명사가 됐는데, 요 동명사가
동사 기능이 있어서 갖는다. 무엇을? have, 뭐, 목적어나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이거 전체가 구야. 주어가 없어서 구야. 자, I can, 나는 한다, tell, 사람에게 무엇을. 그럼 목적절이라는 거지. 근데 이거는 사람이고, 간접 목적어인데, 이 that 전체. that 전체. that 전체로 끄어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직접 목적절이라는 거지. 이야기. 됐어요? 응? 네.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tell. 해서 뭐라고요? 말한다. 사람에게 대디아를. 그래서 이걸 간접 목적어. 이거는 직접 목적어. 그 다음에 not only but also. but also. but also. 이게 이제 수거로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 이런 뜻이고. look forward to까지 전치사까지 외워야죠. 그러니까 조부동. 동사. look forward to. 이렇게 수거처럼. 그 다음에 to. 다음에 뭐라고요? 명사나 동명사. 명사 계열이 온다고. to. 이거는 when, 뭐뭐 할 때 20시간, 그러니까 시간으로 나타내니까 시간 부사절. look forward to 라고. 봐봐, 말해라. 너의 가족에게, 사람에게 무엇 무엇인가를. 그럼 여기는 뭐라고? 이 간접 목적어 I-O, 이게 D-O, 이게 사형식이에요. 말하다 할 때. 근데 내가 살아간다 그를, 이 목적절이요. 주어동사가 다 있으니까. 주어동사, 목적어. 됐어요? Don't forget, 잊지 마라, 무엇을. 그러니까 대절은. 이 that, er을 잊지 마라. 이렇게 되니까 목적절이 되는 거지. 그래서 목적절이 뭐고, 뭐 이런 것만 몇 개만 설명을 해주는 거고. 어? 그치? 이건 뭐야? 아, 진심으로, 진짜 마음으로, 이렇게 진심으로 했다, 부사절일 테고, 어? 요거, 요거 오프까지 꾸며서 되는 거를 대표하여, 라는 뜻으로 됐고, 자, I don't like,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아, to, 요 동사, to, to하고 동사, to, 동사. 그러면, I don't like to congratulation 해야지. 그러면, to share 이렇게 되어야겠지. 요걸 가지고, 동사 1과 동사 everyone은 삽입, 동사 2가 뭐라고요? 병렬 구조라고. I don't like 하고 to로 해서 to congratulation 가든지 to share 이렇게 가야 된다고. 됐어요? 응? 그 다음에 with, 이거 덧넣고 with your someone, 너의 약간의 말들. 근데 그 말이 뭔지를 설명해 준 거야. 근데 that하고 I think,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빼고. I think, 내가 생각하기에. 근데 이 주어가 생략됐다고, 여기 주어가. 주어. 아는 동상인데, 이 주어 생략됐는데, 요 안에 주어하고 접속사가 관계. 관계. 접속사가 둘 다 합쳐져서 주격 관계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해되세요? 자, for student인데, for student인데, 이 student를 꾸며줘야 돼. 근데 who. 사람이기 때문에 who야. 근데, 이 주어가 없잖아. 이 부, 이거는 이거 동사고. 여기 주어가 없어. 여기서 그래서 이게 관계사 플러스. 접속사 마찬가지. 접속사 플러스 주어가 합쳐진 게 주격 관계 대명사인데,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후로 나온 거야. 됐어요? To build up. build up, build up. 이게 뭐라고? 개발하기 위해서. 그래서 목적이고, 개발할 목적으로. work on은 힘쓰다. 자, 나는 믿는다. I believe 무엇을, that을 하고 생각됐다고. 주어 동사인데. 그치? 에? 믿는다, that을. 그러면서, 여기에서 쭈루룩, 이거 컴마가 나오지, 이렇게 컴마가. 이것도 외워야 되고, 여기서부터까지. every, 이게 effective way인데, 이걸 따로 설명하고, 동명사가 주어, 요거. 이게 이거. 그럼 is 나오고 뒤에. 그럼 요 앞에 거랑 이 뒤에 거랑 같다. and도 하고 이것도 같고. 구조로 쉬었다 해야 되나? 좀만 더 하고 그냥. 다음에 한 번 더 해야지. 차라리. 자, 요거에서는 자, that은 something이다. something 하면 어떤 것. 그치? 맞아? 이 주어가 있고 요 should도 있네.
슈드 다음에 원형 나오겠지, 그죠? 네. 어? 온 디벨롭 발전한다. 그러면 무엇을, 어떤 것을 발전시킨다. 이게 something, 이 목적어가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고 포커스를 맞춘다. On the world, 그게 어떤 것을. 그래서 something이 여기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를 생략하고 목적어를 여기에다가 아? You should focus on developing, 발전. 그치? That's something, 어떤 것. During 동안, high school period 기간 동안에. 이것도 묶으면 되고. 그러면 목적격 관계 대명사면 관계 대명사에다가 관계 대명사에다가 목적어 기능까지 합쳐서 있어야 되는데 어디야? 어디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 절 했으면 이게 대시 있든 지 해야 되는데 없어져 버렸네. 다 써 있어야 생각하는데 주어, 동사 너는 해야만 한다 포커스 on develop 발전해 해야만 한다 포커스 이거 동사잖아 그치? 목적어 어디 있어? Focus on developing. 요거 developing. 자, 이것도 everyone. everyone은 단수. 단수 동사로 is를 썼다. everyone 때문에. 그 다음에 똑같이 of you. 이건 one이지, everyone. of you 묻고 이게 주어거든? 그제? 이게 is가 단수 동사지. 그 다음에 unique. 그리고 요게 everyone에 요거 요걸로 has로 또 뭐 and를 추면서 병렬 구조로 또 연결시켰다고 됐어요? 이해했다 무엇을 이거 주어는 없네 여기에 을 그래서 대절은 목적절 그럼 지금 뭐 자꾸 뭐만 배우는 거야? 병렬 구조하고 어제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조절 주격관계대명사하고 목적격관계대명사 그지? 그 다음에 목적절 그제? 에? 병렬구조 주격관계대명사 목적격관계대명사 목적절 어? 대생략 그 다음에 슈드하고 동사원형 오는거 슈드 동사원형 그제? 어. 그러면 미래완료 뭐 이런거지 그 다음에 부사적용법 to help 하기 위해서 해석해봐야 나오는데 나는 믿다 무엇을 그래 대절을 어? by your side는 옆에라는 뜻이고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어디요? 이거 1단어. 이거요? 어. 아, 네. 응? 네. 해석 돼요? 조금 되는 아, 1단원이네, 이게? 네. 질문할 게 별로 없네. 그럼 수학만 해주면 되나 보네. 어, 수고하셨습니다.